자,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C 여기까지 유리수인 유리수인데 2다기 루트 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가 원점을 지난 직선과 PQ에서 만나고 만나는 한 점의 좌표가 2다기 루트 2래요. 그럼 당연히 얘는 2 빼기 루트 2라는 거는 찾을 수 있지. 지금 무슨 말이냐?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MX에서 얘를 정리하면 AX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X 더하기 C는 0이잖아. 이거의 근은 2 플러스 루트 2고 여기 있는 개수는 A, B, C, M은 다 유리수니까 얘가 유리수고 근이 이거니까 뭐라? E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다. 따라서 근과 계수 관계로 2 플러스 루트 2와 2 마이너스 루트 1을 더하면 뭐야? 마이너스 a분의 b 빼기 m이에요. 이게 4라고. 오케이? 그 다음 고문 2 플러스 루트 2와 2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한 것은 2예요. 얘가 뭐다? a분의 c라고. 자, 그럼 정리하면은 자, 어떻게 되나? 먼저 C는 2예요. C는 2예요. 그 다음에 M을 BC로 나타내라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거를 이렇게 적죠. A분의 M 빼기 B로. 따라서 M은 4A 더하기 B가 돼요. 이렇게. 그런데 뭐를 없애래? A를 없애라고 하니까 얘는 M은 이제 다 했네. 여기 2A니까 2C 더하기 B. 그래서 답이 M은 EC 더하기 B, 혹은 B 더하기 EC 이렇게 하면 되나? 자, 유리수니까 유리 계수에서는 한 그림 무리수면 켤레 무리수도 근이다라는 이 사실 답안 적을 때 이거 반드시 적고요. 한 근이 이거면 다른 근이 이거다. 그 다음은 알아서 해결해 주면 되나?